역시 아침 일찍 나와야 어딘가 멀리 가는 느낌이 납니다. 마치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는 느낌이랄까? 아, 이 오늘 앞쪽에서 소리가 RPM이 얼만큼 올라가는지가 들리지가 않네요. 네 명이 투어하는 거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뭐 막 수십 대 투어하시는 분들 맨날 보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했는데 아, 다 셔츠에 쫙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셨어요 옷을. 아, 저는 지금 많이 가시네요. 아주 그냥 패션에 신경 쓴 느낌입니다. 바이크도 깨끗하고 멋지네요. 저도 좀 이 검은 옷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바이크도 검은색이고 서라운드로 나네요 소리가. 원래는 이제 앞뒤로 스테레오로만 나왔었는데 감싸서 옵니다. 3D 입체 음향으로. 눈이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만세인들 처음 봤을 때 저 이제 오토바이 입문하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죠. 대다수의 아마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탈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랬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졌다 그래야 되나요? 네. 그리고 이렇게 더 높은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. 뒤돌아보면 이런 비치발도 좋아했거든요. 근데 비치바가 장시간 운전을 하면 좀 허리가 많이 아프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바가 올라가 있어서 크게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핸들을 이렇게 내려서 타시는 분들은 허리에 통증이 오죠. 2시간, 3시간 이렇게 운전하시면. 그럴 때는 쉬어가는 게 맞는 거죠. 어떤 자기 취향이나 그런 자세,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거니까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타는 건데 처음에는 한 12인치 뭐 요 정도 순정 정도의 높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자꾸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만세 핸들바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 무조건 2인치 위로 세팅을 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, 중복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글을 너무 많이 읽어서 14인치 보다 보니까 16인치 보게 되고 16인치 보다 18인치 보게 되고 아 요즘에 18인치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. 참
제가 강화도에 혼자 오면 보통 유적지를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쉬어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길을 모르니까 내비보고 가느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직 해변 쪽으로 도로만 제가 많이 다녔지 안쪽으로는 많이 안 다녀봤어요. 안쪽에는 길을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뭐 어차피 강화도에서 길 잊어버려도 강화도니까. 뭐라야 길을 좋아하시나 봐. 야, 동목해수욕장에서 차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. 주말이라 이게 다른가 봅니다. 저는 이렇게 막힌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확실하게 경험을 했네요 오늘. 아 오토바이 고장 날까봐 뜨거운 건 뜨거운 건데. 상태로 마을 앞에 보면 새빨갈 텐데. 181도. 200 몇십 도까지 올라가면 썬더맥스는 엔진 시커물 들어요. 차 전기 시키던가 빨리 달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. 슬금 올라가네요. 일단 달리면 좀 온도가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안 내려가네요. 160도에 그대로 있네요. 아, 잠깐 사이에 또 5도 확 올라갔네요.